서울시향 유카페카 사라스테 라벨 롯데콘서트홀에서 5월 23일과 24일 양일간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핫한 협연자들과 함께합니다. 제가 협연자들이라고 말씀드려서요. 아마 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 주인공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유센디오네요. 요즘 정말 핫한 연주자들이죠. 비주얼만 봐도 왜 핫한지 아실 것 같아요. 자, 이 유센디오 어느 나라 연주자들인가요? 네,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참 땅덩어리는 작지만 거기서 아주 그냥 풍부한 음악적인 또 미술도 풍부하죠. 네, 그런 그렇죠. 콘텐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센 형제라는 또 걸출한 그런 인재를 배출했네요. 그렇군요. 얼굴이 상당히 앳되어 보이는데요.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나이가 몇 살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형 루카스 유세는 26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동생 아르투르 유세는 22살. 그러니까 앳되어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앳된 거죠. 그러네요. 네. 네. 근데 터울로는 3살 차이입니다. 네, 아, 3년 차이. 왜냐하면 이제 만 나이는 네. 생일 따라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3년 터울의 형제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형제가 같이 동시에 연주자인 경우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또 이제 형제가 얼굴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하듯이 이렇게 같이 연주하는 스타일도 이렇게 비슷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네, 가족이 이제 음악을 이제 하는 경우는 되게 흔하잖아요. 뭐, 음악은 정말 DNA의 힘이 막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형제가 하는 걸로 좁혀본다면은 카푸숑 형제가 있습니다. 르노 카푸숑은 바이올리니스트고, 그 다음에 동생 꼬테르 카푸숑은 예, 첼리스트죠. 그리고 먼 데서 찾을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임동민, 임동혁, 피아니스트. 쇼팽 콩쿠르에서 나란히 3위 했었죠. 예, 공동 3위를 했었는데, 둘이 연주 스타일은 뭐, 다르기도 하고, 엇비슷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둘이 이제 피아노 듀오를 하는 거는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이 피아노 듀오는 제가 보면은 주로 자매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라베크 자매라든지.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유센 형제는 남자 형제가 이제 피아노 듀오를 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차별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유센디오는 아직 20대지만 음반도 벌써 꽤낸것 같은데요. 네. 도이체 그라모폰에서 음반들이 여러 장 나왔죠? 네. 이분들은 그냥 콩쿨이 필요 없는 분들이에요.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요번에 연주 레퍼토리인 모차르트의 두대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음반이 이미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플랑크, 슈베르트, 베토벤 음반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듀오를 한게 아니라 이제 베토벤의 소나타를 이제 혼자서 이제 각각 나눠서 이렇게 분배해서 쳤네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런데 엄청 오래된 얘기인 것 같은데, 혹시 히딩크 감독님이랑 찍은 영상을 본것 같아요, 제가. 아, 맞나요? 축구 좋아하시나 봐요. 네. 히딩크 감독이랑 찍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히딩크가 피아노를 거의 뭐 쿵쾅쿵쾅 이렇게 연주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유센 형제가 다가와서 피아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피아노를 가르쳐 드릴 테니 우리에게 축구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운하가 있는 다리에서 히딩크랑 같이 축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하다가 형 루카스가 공을 물에 빠뜨려요. 그러니까 이제 히딩크 감독이 너희 그러지 말고 한국에 가서 피아노 콘서트 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동영상이 끝납니다. 너무나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것도 이제 그 유센 형제가 네. 먼저 히딩크 감독에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성사된 거라고 아, 합니다. 축구도 그랬군요. 좋아하나 봐요. 네. 네,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핀란드 지휘자, 그리고 네덜란드 협연자들. 그것도 아주 보기 드문 형제 협연자들과의 만남. 그들이 만들어내는 연주 빨리 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비주얼은 확인을 하셨고, 연주를 들어보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역시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요. 링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서울시향 정기공연에 앞서서 유센디오를 미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